과반야 바라밀. 네, 오늘 보살법회에 함께해 주신 법님들, 부부 형제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교육생들도 오셨습니까? 네, 오늘 토요일 오후에 아마 교육을 받으신 중활반 기본교육생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기본교육생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침에 오셔서 오후에 교육까지 받으시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탄합니다. 오늘은 자매는 업장을 닦아주는 비누이다. 이 내용에 보면은 각질 제거제라는 말도 나왔는데, 각질 제거제라고 너무 강한 표현을 쓰면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비누라고 했습니다. 우리 업장을 닦아주는 일종의 세제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현행자의 서원 참회본의 한 부분, 우리 큰스님께서 작성하신 고현행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서원, 이 서원을 같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었고 저 자신의 허물임을 알겠습니다. 원래로 마음밖에는 한 물건도 없는 곳이오매 어찌 내 마음의 허물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 보일까? 밖에 나타나 보이는 허물은 나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어두운 그림자의 나타남임을 알고 다시 참회하는 마음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으므로 업장이 소멸되고 참회하여 소멸되었음을 믿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과 장애가 내게 왔을 때 그것이 일종의 참회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장애를 통해서 나의 업장이 약간은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보면 제법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힘드냐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큰스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아, 이로써 내 업장이 조금 소멸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올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되면은 고난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 이렇게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회를 하게 됩니다. 참회한다고 해서 업장이 완벽하게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참회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장이 업이 개인과 개인으로 쌓인 경우, 개인을 상대로 한 업인 경우, 어떤 친구에게 내가 뭔가 몹쓸 짓을 했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상처를 줬거나 이건 개인에게 업은 업이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생긴 업이에요. 이런 경우는 참회와 사과를 통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과함으로,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그 업장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회 사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의 인물 중에, 경전의 인물 중에서 참회를 통해서 새로이 태어난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잖아요. 앙굴리말라. 앙굴리말라는 본래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본래 이름은 아임사카예요.
아임사카는 무슨 뜻이냐면요, 비폭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앙굴리 말라가 태어날 때 세상의 모든 무기가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인데 모든 무기가 빛을 발했대요. 그래서 아임사카의 부모님이 이 아이는 비폭력이어야 된다, 비폭력이 몸에 배워야 된다 라는 의미로 아임사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임사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은? 간디 선생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하트마 간디 선생. 마하트마 간디 선생이 아임사, 바로 비폭력을 당신의 일종의 투쟁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인도 독립투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비폭력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 아임사, 아임사가, 예, 아임사를 일종의 아임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 또는 아임사를 좀 더 추상적인 명사로 만들면서 아임사가가 되거든요. 예. 그러나 아임사가가 이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네. 이 친구가 정말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임사가는 스승의 말은 뭐 어떤 것이든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원래 사와띠 사람이에요. 사와띠면은 기원정사가 있는 오늘날의 쓰라바스티입니다. 그곳 사람인데 아버지의 친구가 따카실라라는 곳. 따카실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여기 아프가니스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아주 현명한 친구가 있어서 그곳에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스승의 말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준수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또 도반들 중에서도 으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이 먼 곳으로 떠나게 돼요. 스승의 아내가, 그런데 이 아임사카가 너무 멋진 청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임사카를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 수청을 좀 들어달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임사카는 오직 스승에 대한 충성심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걸 들어줄 리가 없죠. 아니, 사모님의 뜻을 따르면 저는 우리 스승의 은혜를 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들어오기 전에 몸을 막 완전히 흔들었고 옷도 찢고 얼굴에 상처기도 좀 내고 그렇게 아주 헝클어진 모습으로 있다가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임사카라는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제가 저항을 하니까 그냥 도망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엄청나게 분노 폭발, 분노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뭐 스승이 그렇게까지 훌륭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스승이 조사를 해봅니다. 도반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근데 학생들은 이 아임사카가 워낙에 출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질투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상당히 독입니다.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사모님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진짜로 너무 분노해가지고 아임사카를 벌을 주기로 합니다. 근데 그 분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벌을 줬으면은 아임사카가 좀 다르게 행동했을지 모르겠는데 아임사카 앞에서는 아주 태연한 척 합니다. 태평한 척 하면서 아임사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1,000명의 사람들을 죽여. 저는 지금까지 너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다. 그런데 너의 수행이 완벽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 지금부터 1,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씩을 떼가지고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어 와내라. 그러면 너의 과업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000명이라는 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99명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1,000명이래요. 한 100명이 아닐까 싶은데, 1,000명이래. 1,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1,000명의 사람의 손가락 하나씩을 떼서 잘라서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어 오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데 또 자기 고향으로 가더라고요. 미안하게 이제 자기 고향의 지리를 잘 알고 그곳에 어느 곳에서 응거하면서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아주 수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와띠로 옵니다. 사와띠 수라바스티로 와서 그곳에 한 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긴 하지만 자기 몸을 잘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은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의 솜씨가 가히 뭐 천하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경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몇 사람을 그냥 순식간에 해치우고 그리고 거기서 손가락을 잘라서 막 목걸이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스승의 말이라면 그 어떤 것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이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마도 우리 스승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상한 과업을 줬을 때는 거기에 필시 곡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999개의 손가락을 놓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하나가 한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미사카의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워낙에 빠른 시기에 그런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쉽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머니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아들이 그렇게 살인을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내가 가서 내 아들을 말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숲속으로 갑니다. 숲속으로 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걸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걸 막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앞질러서 갑니다. 어머니를 앞질러 가가지고 아임사과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람이 아임사과에게 보인 거잖아요. 마지막 사람이 딱 보여서 부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처님이 자기보다도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서 천천히 걸어가셔요. 그래서 아임사과가 뒤에서 따라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다시는 지금 뛰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뛰어가도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임사카가 이제 사문이여 개 서시오, 사문이여 잠깐만 서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딱 서십니다. 나는 여기 멈춰있다 라고 뭐 선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멈춰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임사카는 계속해서 뛰어가면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지금 걷고 계시는데 멈춰 계시다니요. 나는 모든 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다 멈췄다. 그런데 너는 전혀 멈추지 않고 지금 뛰어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임사카가 깨우친 거예요. 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서서 아임사카를 기다렸다가 아임사카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임사카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임사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한 행위가 스승인 나에게 준 과업이 아니라 살생이었구나, 살인이었구나, 엄청난 범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사문이시여, 대스승이시여, 당신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참회하라. 너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참회의 길밖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회하겠습니다. 제 온 목숨을 던져서 참회하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라 비구니 너는 진심으로 참회했구나. 너를 출가시켜주도록 하마. 너는 오늘부터 비구이다. 출가 사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999명을 살해한 사람이 단숨에 참회 하나로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안 굴지 말라는 그렇게 해서 출가해서 그야말로 이분의 정진력은 대단했거든요. 부지런히 정진해서 금방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금방 아라한이 되었어요. 근데 아라한이 되었지만 이분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 같은 경우는 파세나디 왕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잖아요. 아임사카를 붙잡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임사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겠어요? 안 굴리 말라라고 불렀어요. 손가락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 해가지고 안 굴리 말라라고 불렀습니다. 안 굴리 말라를 처벌해야 됩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막 세상 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세나데 왕이 군대를 이끌고 기원정사에 옵니다. 기원정사에 와서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친구를 내가 불러올 테니 그 친구를 처벌해야 될 것 같으면 처벌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임사카가 빠세나디 왕에게 옵니다. 빠세나디 왕에게 오니까 빠세나디 왕이 아임사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이 사바티에 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누구를 어머니로 한 분의 자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빠세나디 왕이 딱 보니까 비구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수행자의 모습이고 더 할 수 없이 위가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만 물어보고는 부처님께서 아 이분은 진실한 출가 사모님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파세나디 왕은 더 이상 아임사카를 처벌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자신의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런 사람들이 사바티에 999가족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임사카를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임사카는 어쨌든 출가 사문의 생활을 하지만 어느 날은 한번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임사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임사카여 인욕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임사카도 나는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라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돌팔매질을 당한다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을 나갈 때 역시 이 아임사카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 많겠죠. 그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정말 돌팔매질을 당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의 업장이 완벽하게 소멸됐습니까? 소멸됐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멸됐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소멸됐어요? 결국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함으로써 그 업장이 소멸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업장으로 생긴 고난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지극한 평화의 세계, 완벽한 반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삼삼오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임 사건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송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법구경 173송입니다. 우리 법회보 왼쪽 페이지의 아래쪽입니다. 그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난날 저지른 낙행을 선행으로 덮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네, 이렇게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어도 참회로서 이분은 아라한이 되었고 지극히 평화로운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참회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참회를 통해서 새로이 태어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방금 제가 이 앙굴리말라 이야기했지만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도 나가르주나 같은 분, 나가르주나는 용수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나가르주나도 머리는 엄청나게 좋았지만 출가 전에는 천하의 남봉꾼이었습니다. 온갖 주색잡기를 다 했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공부에는 완벽하게 천재였어요.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궁궐로 들어가서 궁녀들을 희롱까지 했어요. 뭐 어떤 문헌에는 나가라주나가 이 투명인간으로 둔갑하는 그런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투명인간이 되어서 궁녀들에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궁녀들을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왕의 의용을 샀어요. 국왕이 나가르주나 일파를 모두 잡아들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르주나가 쫓기기 시작합니다. 쫓겨다니기 시작해요. 쫓겨다니면서 한 스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역시 거기서 참회를 하고 오랫동안 참회 기도를 한 후에 결국에는 용수보살이라는 우리 불교의 대스승, 부처님 이후에 가장 큰 스승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스승이 되셨어요. 용수보살이 그랬고 또 조선 초기에 벽송 지엄스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은 무장이었습니다. 무장이어가지고 오랑캐를 많이 크게 무찔렀어요. 그리고는 나라에서 이 일종의 공로패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큰 공로로 장군으로서 아주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생각해보니 내가 하는 일이 살생하는 일 아니냐. 비록 오랑캐일지라도 오랑캐들도 그들도 가족이 있고 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죽였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출가하시게 돼요. 그야말로 장군으로서 앞날이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의 효봉대선사, 효봉스님 다 아시죠? 우리 대한불교 교육의 초재 종정이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판사이셨어요. 판사이시고 일제시대 때 그때 판사로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스스로 또 참회하셨어요. 참회하시고는 엿장수가 됩니다. 엿장수가 돼서 엿을 팔고 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처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업장이란 말을 안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장이 절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시면서 엿장수로 생활하시다가 결국 출가하셨고요. 마하트마 간디 선생도 마찬가지 이분도 영국에서 유학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분이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기차 1등칸을 못하고 차장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동안
나 혼자 편하자고, 나 혼자 행복하자고, 이기적인 생활을 했구나 라고 참회하시고 민족운동, 인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통두리째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참회는 마음을 씻어주는 물입니다. 물. 우리 몸을 물로 씻잖아요. 몸은 날마다 우리가 목욕을 합니다. 옛날에는 날마다까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한 계절에 한 번씩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날마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하지 않으면 뭔가 몸이 찌뿌둥한 것 같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우리가 잘 씻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도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목욕시키는 게 바로 참회다. 아, 저는 천하의 잘못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회도 할 필요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레들 밟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방 안에 모기가 들어오면 모기 안 잡고 잠 잘 수 있습니까? 직접 잡지 않으면 어떻게든 뭐 모기 향을 피우든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몸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 생명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누군가를 살생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을 씻어주는 물이 바로 참회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업장을 닦아주는 비누입니다. 근데 비누로 우리가 닦는다고 해서, 몸을 비누로 닦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앙굴리 말라가 부처님께 깊이 참회했지만 자신에게 오는 고난까지 완벽히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누로 닦는다고 해서 모든 오물이 완벽하게 씻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앙굴림 말라는 그냥 개인으로서 처단을 당했겠죠.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는 매 생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원한 속에서 다시 삶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회함으로써, 물론 마지막에는 돌팔매질로 죽었지만 참회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어느 정도는 씻을 수 있었다. 업장을 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상을 각질해주는, 제거해주는 각질 제거제이다. 아상이라는 건 뭡니까? 나에 대한 자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남과 다르다는 그런 상, 이런 게 아상이에요. 아상을 제거해주는 각질 제거제이다. 그래서 이 각질 제거제를 쓰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사실 참회는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남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굉장한 용기예요. 그런 용기가 바로 참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아상, 우리 진짜 아상 제거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나라는 생각, 내가 뭐라는 생각,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한, 내가 어느 계급인데, 양반 계급, 옛날 사람들 같으면 양반 계급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스님인데, 이런 상 정말 깨기 힘들거든요. 그걸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각질 제거제 참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회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나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죠.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아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요.
진정한 용기가 참회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회를 저는 우리 일상 속에서는 저는 사과로 연결시켜서 참회를 닦자. 보현행자의 서원 중에 보현행원 중에 참회 분을 바로 사과로 닦자. 일상 속에는 사과로 닦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워낙에 또 일이 많습니다. 오늘 부촉도 많은 분들을 해야 돼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간 페이지에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나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둘째,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사과하겠습니다. 셋째, 설명에서 시작하여 약속으로 끝나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넷째,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사과하겠습니다. 다섯째,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사과하겠습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건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불교 수행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참회도 마찬가지, 사과도 마찬가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사과를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사과한다, 상대에게 사과한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악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업을 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과한다.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사과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늘상 말씀드린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자기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해야 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 내가 사과하면서 혹시 여기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이 들어있지 않느냐, 자만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걸 알아차리면서 사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과는 해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해명이 되면 변명이 돼요. 변명이 되어서 사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설명,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사족을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는 사족을 많이 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잘못했지만 당신도 이러이러한 점을 잘못했어 라고 한마디 더해요. 그러면 사과가 무효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게 해요. 알아서 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만 사과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설명입니다.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설명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경우 우리 국가기관에서 사과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사과할 때 이 원칙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설명하고 마지막에 약속까지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과가 무효가 돼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설명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는 패배가 아닙니다. 사과는 물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완벽하게 당신에게 졌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는 오히려 승리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내가 먼저 사과했다면 오히려 승리라고 생각해요. 왜? 내 업장을 내가 먼저 소멸했다.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을 넓게 썼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패배가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에게 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는 그런 마음으로 사과를 하면 사과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정부기관에서 사과할 때 보면 이걸 모르더라고요. 한 번 사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달래질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도 또 설명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사과를
거듭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이 풀어졌을 때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 했잖아.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는 사과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과도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상을 버려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사과한다면 단언컨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보현행자의 소원 앞에 여섯 가지를 지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사과 잘하면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사과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과할 때 우리 불자들은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보십시오. 그 사과는 훨씬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나를 성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오늘도 바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미 간단한 것은 아니었죠. 좀 길었죠. 네, 우리 시 한 편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범해가간 스님의 시, 생각하는 순화 스님에게, 순화 스님이 지금 유행을 하고 계세요. 여기 만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스님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선과 염불로 착한 인연을 지며 오늘도 하루도 복전을 짓는구나. 멀리 금강산 명철에 좌취 잠방하고 가까이 지리산 대덕에 법석 친애한다. 예전 잘못 깨쳐 늦게 산에 응거하고 옛일을 뉘우치고 새로이 참회하여 가만히 세상에 미혹된 길 돌이켜보고 원망은 버리고 깊이 생각하고 높이 행동하라. 네, 우리 형제님들은 원망은 버리고 깊이 생각하고 높이 행동하라. 이걸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제가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바라밀.